뒤쪽에 손가락 휘기 살짝 휘고 네 오, 지금 좋다 마지막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번만 하나 둘 하나 둘 셋 한 번 더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여기 보시면서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고생하셨어요. 해볼게요 하나, 둘. 그래서 그냥 저 한번 볼게요, 두 분. 어머니도 줘볼게요. 네, 어, 지금 좋네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네, 고생하셨어요. 지금부터 신랑 구보영 군과 신부 이재은여의 이승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모님 입장해주세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가게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세요. 이제 주인공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신랑 입장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 입장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4월 11월 25일 둘의 교수 여러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교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양가 부모님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이웃으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두 분을 제 자식, 제 딸같이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참 제가 목이 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그것이 도둑입니다. 아셨죠? 네. 행복하게 살아가시는데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일까? 뭐냐? 우중 소지하는 거다. 사회 여러분들도 괜히 인생 잘 살아, 잘 살아가려고 하시는 저 신랑 신부한테 우중 소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신랑 신부 우중 소지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오늘 안되겠답니다. 줄여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아들, 네, 엄마, 아버지,
있어서 신랑에게 질문 하나만 하고 행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으로 가서 이제 신혼의 첫날밤을 보내게 되실 텐데, 태국에서의 첫날밤이 진짜 첫날밤이면, 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시고, 진짜 첫날밤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랑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신랑 신부 행진!
여기 네. 네. 신랑 우리 그 목덩어리 세연이 딸 같은 년이 같은 한국에 잘 살고 아, 오늘 너무 예쁘고 좋다. 열심히 잘 살기 바랍니다. 네. 이쁜 세은이 우리 집으로 와줘서 고맙고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살아라. 아 참. 아. 그래 잘 그려 아들 딸도 아니라 잘 살기를 바라니까. 우리 딸 사랑해. 그리고 구수방 항상 행복하고 재밌게 살아라. 아빠가 힘내줄게. 우리 가족은 항상 너를 믿는다. 그래 여행 잘 갔다 오고 일단 즐거운 가족 우리 화목한 가족으로 이루어가자. 화이팅. 딸 사이 사랑해. 앞으로 잘 살자. 우리 가족 대해줘서 고마워. 아들 번혁이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하여튼 너무 좋은 날 이렇게 아빠 기분 좋고 너무 좋다. 축하해 번혁아. 둘이 예쁘게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아들. 번혁이 축하해.